나날 좀 부근에서 같은
전도사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멋진 장군님을 소개해 줄 거예요. 이 장군님은요, 아랍나라에 사는 장군님인데요. 전쟁에 나가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둔 위대한 장군님이에요. 그 장군님의 이름은 바로 나만이에요. 이름이 뭐라고요? 나만이에요. 그럼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하나 둘 셋 하면 손마이크하고 나만 장군님 하고 크게 불러보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다 같이 나만 장군님을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나만 장군님! 우와, 정말 키도 크고 멋진 위대한 장군님이네요. 그런데 이 장군님에게는 병이 있대요. 평소에 이렇게 옷을 입고 있으면 병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살짝 옷을 벗겨봤더니 어떡하죠? 온몸에 피부병이 잔뜩 나 있어요. 이 병의 이름은 바로 나병이에요.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이에요. 피부가 썩어가고 피가 나는 아주 무섭고 아프고 괴로운 병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죠? 처음에는 우리 나만 장군님이 견디만 했는데 시간이 가니까 점점 병이 더 심해졌어요. 이를 어떡하죠? 그런데 어느 날 나만의 요정이 찾아왔어요. 이 여종은 나만 장군님이 이스라엘에 쳐들어갔을 때 잡아온 어린이에요. 그런데 나만 장군님이 나병이 심하게 걸려있다는 것을 듣고선 주인에게 말했어요. 주인님, 제가 살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계십니다. 주인님이 그분 앞에 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라면 반드시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님을 꼭 찾아가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라고? 그렇다면 당장 찾으러 가야겠구나. 내가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스라엘로 떠나야겠군. 이렇게 돼서 나만 장군님은 하인과 함께 엘리사 선지자가 살고 있는 이스라엘로 향하게 되었어요. 이곳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님이 살고 계신 집이에요. 그래. 여기가 말로 바로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살고 있는 그 집이로구나. 이름이 뭐라고 했지? 아, 그래. 엘리사 선지자라고 했지? 이봐, 이봐. 어서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인 나아만 장군이 왔다고 알리거라. 네, 알겠습니다. 이보시오, 게 있느냐?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님이신 나아만 장군님이 왔노라. 어서 문을 여시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아닌 엘리사의 하인이 창문으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러더니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아만 장군님은 저기 저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7번 씻으면 살이 아주 깨끗해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쏙 들어가 버리고야 말았어요.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님이 병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전했죠? 어느 강으로 가라고 했나요? 요단강. 그래요,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요단강에서 몇 번 몸을 씻으라고 하셨죠? 맞아요, 7번 씻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네요. 의사가 나아만 장군님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엘리사 선지자님이 직접 나와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요. 우리 친구들,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는다고 병이 깨끗이 나을까요? 네! 참 이상하네요.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님도 아주 아주 화가 나면서 황당해하셨어요. 아니 뭐라고 참으로 건방지구나. 아니 나같이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 이 이스라엘로 직접 왔거늘 직접 나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달랑 하인 한 명 보내가지고 저기 요단강이나 가라더니 정말 기분 나쁘군. 안 되겠어. 내 차라리 아람 나라로 돌아가야겠어. 아람 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멋진 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 엥, 정말 기분 나쁘군. 이렇게 나아만 장군님이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장군님을 달래면서 말했어요. 장군님, 장군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엘리사 선지자님이 이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셨어도 나병에서 나으려면 무슨 짓인들 안 하셨겠습니까? 이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보시지요. 나아만 장군님도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인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왕 이렇게 어렵게 먼 길로 이스라엘까지 왔으니 요단강까지 가야겠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 그래, 듣자 하니 너의 말이 옳구나. 그럼 여기까지 온 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서 내 7번 몸을 씻어보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하인과 그리고 나아만 장군님은 요단강이 있는 곳으로 열심히 갔어요. 그리고 이제 몸을 씻으려면 옷을 입어야 될까요? 벗어야 될까요? 벗어야 되죠. 옷도 불렁 벗고 그리고 이제 요단강에 들어갈 거예요. 자, 한번 요단강에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어쩌고 어쩌고 둥둥. 자, 과연 몸이 깨끗해졌을까? 뭐야 이게? 아니 뭐야, 몸이 그대로잖아. 이게 뭐야?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했더니 이게 뭐야 뭐야? 몸이 그대로잖아. 괜히 들어왔어, 괜히 들어왔어. 아이고 아이고,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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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 선지자님이 요단강에 몇 번 들어가라고 했었죠? 7번이요. 그러고 보니 7번이었지. 아유, 그러면 7번 다 들어가 보셔야지요. 7번 다 들어가서 씻어보세요. 그렇다면 그래야겠군.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내가 숫자를 세다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숫자 좀 같이 세줘요. 아까 한 번 셌으니 몇 번부터 세야 될까요? 두 번부터 세야 되죠. 자, 두 번부터 함께 세주세요. 자, 두 번. 자, 아직 그대로네요. 자, 세 번. 아직도 그대로네요. 네 번. 아직도 그대로네요. 자, 다섯 번. 아직도 그대로예요. 자, 여섯 번. 아, 힘들어. 못하겠다고.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씻겠다고. 아, 우리 친구는 이제 몇 번 남았죠? 한 번 남았어요. 장군님, 이제 마지막 한 번 남았으니까 일곱 번은 채워보셔야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로 들어가겠네. 자, 일곱 번. 이번에는 장군님이 좀 오래 계시네요. 잠수하고 계신가 봐요. 잠수해서 온몸 구석구석을 닦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과연 남한 장군님의 몸이 깨끗해지셨을까요? 네. 병이 다 나았을까요? 네. 그러면 다 나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전도사님이 이번에도 하나, 둘, 셋 하면 우리 친구들이 손마이크하고 남한 장군님 나와 주세요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남한 장군님 나와 주세요. 우와, 내 몸이 정말 깨끗해졌잖아. 내 살이 아기 피부처럼 보들보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어. 하나님 감사해요. 와, 우리 친구들 정말 나만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해졌어요. 나만 장군님은 춤을 추면서 다시 엘리사 선지자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엘리사! 엘리사!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님, 제 몸 좀 보세요. 이처럼 깨끗해졌어요. 제가 이제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신임을 믿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자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님이 직접 나와서 나아만 장군님을 축복해 주셨어요. 나아만 장군님 평안히 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님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와, 우리 친구들, 나아만 장군님이 어떻게 병에서 나을 수 있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나아만 장군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하기 싫다고 투덜투덜 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하기 싫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깨끗해졌어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저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지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두 손을 하늘 위로 번쩍 들어볼까요? 그 친구들은 하늘에서 반짝반짝 예쁘게 만나서 멋지게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무리 순종하기 싫어도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